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입을 벌릴수록 아 하면 기도가 더 막혀버리잖아요. 근데 잘때 보면 숨이 답답하면 입을 벌려갖고 숨을 억지로 쓴단 말이에요. 근데 기도를 더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때 보면 이렇게 입이 이게 근육이 풀리면서 턱이 이렇게 처지잖아요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건 사람들 보면 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로 이게 붙으니까 이게 덜 처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걸 하고 코 호흡을 늘려주면 당연히 효과가 있어요. 호흡량이 많아지고 턱이 덜 처지니까. 그래서 약한 사람은 이 정도 해도 이제 뭐큰 코골이가 약한 사람들은 이 정도를 해서도 효과가 여기서부터 테이프를 발라갖고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? 예. 네. 그럼 그래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?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하면 별별 방법 다 있잖아요. 뭐그 마스크가 턱 이렇게 잡아주는 마스크도 있고 이 밴드 해갖고 이렇게 꽉 잡아주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입을 꽉 물어갖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. 이게 턱관절이 여기에 락신이 딱 걸려버린 상태에서 그 장시간 지속되면 여기는 혈류가 되게 문제가 되고 신경이 눌려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이갈이 환자들이 되게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이것 때문이거든요. 이갈이 이약물기는 턱관절에 아주 치명적이고 이 치아를 이렇게 그 계속 컴프레션을 가지고 치아를 손상시키고 잇몸을 망가뜨려요. 그래서 입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혀를 살짝 깨문 정도 이 정도 떠 있는 게 좋거든요. 근데 이 밴드를 해서 여기서 꽉 묶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. 어쨌든 턱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무리한 또는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데 턱이 안 떨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가장 기본 원리가 턱이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할수록 나오는 거고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굳이 턱을 내미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잘 봐요. 그래서 우리가 임상시험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8mm를 더 전진시켰고 10mm까지 전진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mm만 전진시켰고 1mm 해봐 여기서 느낌도 없어요. 그런데도 효과를 충분히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턱이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기도가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턱을 더 늘려서 기도를 벌려줘야 유지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. 그거를 잘 알아서 해야 이제 그때 적용할 때 이제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. 꿀잠TV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,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댓글,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!